토크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1세대 아이돌 뉴클레오. 여러분 약간 인기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세 분이 막 19금 뭐 이런 토크도 엄청 하신다고 하는데. 와 19금 전문. 근데 인방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보통 어떤 대화를 해요? 얘기해주세요. 해보자. 뭐 전에 만났던 남자 중에 큰 지 얼마나 컸니? 근데 그런 얘기를 누가 지도를 하냐 이거. 재밌게 얘기하고. 아니, 딘 씨가 그 인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상담 같은 걸 좀 자주 해주셨어요? 자기 꽃평 해달라고. 꽃평이 뭐예요? 꽃추평가? 그러면 그걸 보내, 뭐. 아니, 본 적. 아... 막 개인기 같은 것도 막 준비하고 그래요? 개인기, 개인기는 없어요. 그러면 개그 프로그램 좋아. 왜? 개인기 없어요 하면 되지. 개인기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어, 개인기 있어요. 아이! 삐끄비 대단 시대 삐끄 청문회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저희가 그 추석 특집이 네. 조회수가 거의 지금 뭐 바닥입니다 지금. 재업로드를 해가지고 아~ 재업로드를 하면은 알고리즘이 아예 막아놔요.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네. 좀 추석 특집 다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B급 청문회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0-4545 화한 근조화한 전문 전국구 꽃배달 서비스 꽃사시오! 자 동남아 세부 골프형의 최고의 파트너 골프 전문 여행사 도깨비 골프투어 인테리어 광고 인쇄가 필요할 때 디자인 시공 전문회사 SH 디자인 대리운전이 필요할 때 부르시오 155-5990 전국구 대리운전 부르시오! 새로운 광고가 또 들어왔죠. 제누 스테비아 단백질 커피 믹스 바리스타! 유지태 커피! 그렇죠, 유명하죠. 아, 요즘 핫하대요. 어? 네, 이 제품의 특징이 있어요. 예. 설탕은 빼고요. 아이고. 단백질을 더한 커피 믹스. 믹스 커피를 저희가 살찌기 때문에 잘 안 먹는단 그렇죠. 말이죠. 아, 근데 거기 설탕을 뺐어요. 맞습니다. 저같이 요새 다이어트하고 해창들한테 참 좋은 거거든요. 네. 네, 설탕, 당류, 콜레스테롤 모두 제로입니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로요. 출시 1년 만에 2천만 포를 돌파한 대한민국 1등 단백질 커피 믹스입니다. 오, 제노. 예.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배우 유지태 씨 알죠? 네네. 그 유지태 씨가 광고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요. 아, 몸도 좋으시잖아요. 몸이 좋잖아요. 저는 그 이게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예. 전 지금도 여기 아이스로 탔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갖고 와서 아직 안 먹어봤어요. 좀 먹어보려고. 어,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게 아, 맛이 다른 믹스 커피랑 좀 다르네요. 다르죠? 예. 이게 국가대표 바리스타랑 네. 공동 개발한 세계적인 원두 블렌딩으로 깊은 그 커피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중요한 것도 가격이 중요한데요. 100포에 예. 저희는 단돈 44,910원입니다. 이야. 네, 한 포에 500원도 안 돼요. 이야, 좋네. 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 전원에게 70,000원 상당의 관절 영양제를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아, 저걸 사면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예.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S 핑클! 핑클이! 이분들도 컴백을 안 했는데 아, 이분들이 왔습니다. 좀 생소하신 클레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네. 아마 더 생소하실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온 1세대 아이돌 뉴클레오 최은정 디니 구도경 씨입니다. 아, 백이성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네. 아니 클레오 노래 아는 거 있어요? 클레오는 사실 예. 노래도 노래지만 예. 저는 어렸을 때 최은정 씨 진짜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이쁘잖아요. 그 저를 기억하는 세대이신 거예요? 제가 88년생입니다. 아 그러면 기억하시죠. 기억나잖아요 그쵸? 아, 클레오 노래 몰라요? 알죠. 구타인 너와 함께 지내고 싶은 밤 그녀님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예, 네, 구타인 예. 최은정 씨는 그 저랑 동갑이죠? 예. 형 근데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확실히 오 되게 진짜 동안이시네. 나는 뭐야 그러면? 아니 형은 그 생활 그대로 갖고 예. 어. 얼굴이 예전에 뵀었을 때 예. 그대로세요. 아 저도요? 네. 언제 어디서? 어디서 나이트에서 봤어요? 방송할 때 뵀어요. 네. 방송할 때.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안 늙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요? 저도 약간 그냥 좀 철 안 들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좀 노하우인 것 같아요. 의학의 힘에 손댄 게 없어요? 의학의 힘도 꽤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무슨 자기는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의학이 한 90% 되는 거 아닙니까? 의학과 과학이 한 65% 정도. 예. 아니 근데 방송 몇 번 봤는데 예. 운동을 엄청 하시더라고. 저희가 다시 활동해서 춤을 추니까 더 이제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또 최은정 씨 동안인데 이렇게 또 동생분들이랑 조카뻘이랑 있으니까 확실히 그렇죠. 네. 훨씬 어린 친구들. 멤버가 새로운 멤버죠? 네, 네 그전 멤버가 아니라. 네. 자 이번에 새로운 멤버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오의 둘째를 맡고 있는 디니입니다. 아 디니! 디니 디니! 특이한 게 원래 그 새로 이렇게 컴백을 하면은 의상을 좀 맞춰 입고 온단 말이죠. 그렇죠. 예. 세분 의상이 지금 다 달라요. 자, 그 이유가 그 본인들이 스스로가 그 본인 옷을 고른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예. 우리가 간의 수공업이라서 네. 각자 오늘 난 이렇게 입을 거야. 나는 이렇게 입을 거야. 형, 전 나도 이렇게 입지 뭐 이런 식으로. 아, 서로 그냥 저희 따로 스타일리스트가 없고 예. 네, 모든 걸 이제 저희가 무대 의상부터 모든 스케줄 의상 저희가 다. 아니 그래도 최은정님이 여기 팀의 리더이자 마디모로서 마디모 동생들이 작은 엄마라고 해도 됐어. 네, 작은 엄마로서 이렇게 야 오늘 의상 컨셉은 우리 이렇게 하자 새롭게 나가니까 이렇게 좀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또 MG 세대다 보니까 아, 말을 안 들어. 의견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말을 안 들어? 디니 씨가 말을 좀 더 안 들어요? 디니는 말을 안 듣다기보단 의견이 그냥 없다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고요. 여기는 막 싫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 의견을 들어줘. 아, 오늘 예 의상 컨셉은 그러면은 좀 어떻습니까? 서로를 좀 평가하자면 우리 디니 씨가 봤을 때. 언니는 저 이거 어디 그 스테이크 썰러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우리 도경이는 오늘 되게 캐주얼하게 와가지고 한강 피크닉 가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그냥 홍대 관광온 일본 오타쿠. 아,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네, 오타쿠 스타일로 네. 입었거든요. 아니, 잘 어울리네. 캐리어. 자, 우리 도경 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클레오에 새로 합류하게 된 황금 막내 도경입니다. 네, 황금 막내. 황금 막내. 도경 씨랑 은정 씨랑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13살 정도.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약간 노안 쪽이고 언니 동안 쪽이라 중간에 접점이 잘 맞아서 착하다 착해.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보여요. 아니 도경 씨는 저희 B급 청문회 나와서 사전 인터뷰 때 본인은 장도연의 살롱드립에 출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희망사항이에요. 아 저희 B급 청문회보다 살롱드립을 나오고 싶은. 네. 어이 도경 씨. 주제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서 여기 왔잖아요. 여기 마무리 나오냐? 언젠가. 자 어쨌든 오늘 그 클레오, 뉴클레오. 뉴클레오. 아, 뉴클레오. 그 활동명이 뉴클레오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요새 그 MG들 맡기는 2030 클레오로 하면은 딱 좋죠. 아니 오래되신 분이 있으니까 클레오으로 해가지고. 레옹? 옹짜리. 옹짜리 붙여. 클레옹. 아지. 선서! 우리는 X세대예요. 제트세대요. 시작! 우리는 한 분만 하셔야 돼요. 혼자. 한 분만 하셔야 돼요. 선서 언니가. 야, 팀 잘 돌아간다. 선서! 한 줄씩. 먼저 우리 최은정 증인! 최은정 증인은 1999년 클레오 데뷔를 하셨고 청순한 외모와 달리 학창 시절에 좀 방탄을 해놓으셨다고. 네. 아 진짜로? 그 청순한 이미지와 달리 학창 시절에는 약간 좀 담배를 그때부터 피신 거예요? 야이씨. 아 물레방아 이렇게 하고. 도넛치겠지. 네. 일단은 막 방탄까지는 아니지만 좀 청순한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저는 좀 좋아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클레오 데뷔할 때 불만이 가장 많은 멤버였어요. 원래 힙합이나 이런 걸 좀 제가 생각한 저의 데뷔는 약간 좀 멋있는 디바 느낌이 약간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제가 되게 지향했던 스타일은 약간 디바 언니들 스타일이었는데 전 솔직히 클레오가 잘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네. 사실 빨리 끝내서 다른 그룹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신 네. 분이 지금까지 뉴 클레오라고 너무 짜증나서 새로 나온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실례된 말씀이지만 예. 본인이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주고 싶었다. 네. 나는 최은정은 뭐 다시 뉴클레오로서 나도 내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쟁쟁한 아이돌이랑 겨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죄송한데 두 동생들은 무슨 죄인가요? 왜냐 두 동생들은 지금도 나이가 이제 20대시고 네. 한창이신데 네. 할 수 있는데 굳이 갑자기 작은 엄마가 야 나랑 같이 해. 같이 해. 엄마 줘 작은 어머니.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잘한다 그냥... 잘한다 한달에 네. 세뱃돈을 주나요? 떡조였다 여기에 두 동생들 의견도 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우리 이 네. 뉴클레오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저는 네. 언니가 하자고 해서 한 건 아니었고 오! 그냥 음악이 너무 고팠어요 예. 그래서 어떤 기회든 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었고 네. 그때 이제 미팅할 때 언니를 봤는데 아 예쁘네 해야지 아~ 나는 진짜 바로 그랬어 최윤정 씨 외모만 보고 네. 나이는 몰랐나 봐죠 그때 아 나이 필요 없었어요 어 물어보진 않았던 거 네. 인생 살면서 나이 뭐가 중요합니까?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 최윤정 씨가 원래 그 핑클로 데뷔를 하실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효리 씨가 아닌 예, 최은정 씨가. 원래 이효리 씨 자리가 최은정 씨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오, 실제로. 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장님도 와 계신 녹음 현장에서 예. 녹음을 하다가 아 씨발 이거 어떻게 부르라는 거야. 녹음 중에? 녹음 중에 사장님도 와 있었는데 이런 욕설을 내뱉어서 핑클에서 잘렸대요. 방탄하게 방탄하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아까 청순한 이미지가 아니고 예. 약간 힙합 있는데 핑클에서 데뷔 공연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루비 뭐 이런 거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자기 이미지가 안 맞는 거야. 아 이거 뭐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아, 그때는 제가 진짜 좀 거칠었어요. 네. 오늘 그녀를 만났다 하는데 계속 다시 한 진짜 몇 번을 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리고 처음 녹음실이라는 곳에 가서 제 말이 들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안에서 저 혼잣말로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들은 거예요, 밖에서.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안 들리는 줄 알고 그렇지. 바로 이제 너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네. 나갔죠. 그랬더니 이 노래에 대해서 불만이 있냐. 그래서 아니요 저 아무 불만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전 영문을 모르고. 네. 근데 아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리더인 주연 언니가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죠. 근데 만약에 그날 그 멘트를 안 했다면은 최은정 씨가 지금 이제 핑클이 된 거예요. 왜냐면 루비가 대박이 났거든요, 네. 핑클이. 근데 또 모르죠. 이제 다 운명이란 게 있는 거니까 또 무슨 그렇죠. 사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혼이니까 잘 된 거죠, 핑클이. 인정해요. 그 시절로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네. 핑클, 클레오 둘 중 어느 그룹을 택할 겁니까? 당연히 핑클이죠. 무슨 소리. 저 너무 후회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새 멤버들을 뽑은 기준에 대해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콘서트 끝나면 다시 안 보내드리니까. 되는 사람 아무나 그냥 뽑았다. 동생들은 은정 언니 너무 이뻐서 나 클레오 너무 하고 싶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이게 원래 클레오가 네. 콘서트가 잡혔다면서요. 그래서 멤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 멤버 두 분은 에큐가 무간다 그랬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두 명을 이제 뽑은 건데 근데 그 무슨 올해 뭐 장기 프로젝트처럼 하우스 풍이니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일단 빨리 되는 친구를 빨리 구하자. 근데 이렇게 길게 할 줄 그리고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던 시절 네, 그때 몰랐던 맞아. 시절 네, 그땐 진짜 그랬어 콘서트를 맞아요. 기준으로 너무 잘 맞다 보니까 그럼 우리 한번 계속 해보자 네. 이렇게 저희도 이미 급조, 알고 네.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콘서트, 그 당시에는 네. 저는 심지어 도경이를 네. 처음 본 게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는 날 처음 봤어요 그날 미리 처음 봤어요 네. 만난 적도 없었고 진짜 그거 하나를 거기서, 위해서 거기서 딱 봤는데 오는 줄 알았잖아요 아 진짜 공격 들어오네요 야 진짜 공격 들어왔어요 예 도경 씨 표정 봐 표정 거울 안 보나? 지금 더 웃긴 거는 예. 나는 여기도 여기지만 바로 정면에 대표님 얼굴 보이잖아요 예. 대표님 어떻게든 뉴클레오 띄우려고 좀 다짐 해봐 이건데 에이씨 아니 그래서 그 콘서트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 예. 콘서트가 룰라, 폐사자, 네. 듀스, 디바 등 아~ 이제 레전드 가수분들이 네. 이제 모여서 하는 콘서트 뉴엑스 뮤직 페스티벌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뉴클레오 무대에 섰었는데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 최은정 씨 말고는 우리 디니 씨나 구도경 씨는 대선배님이잖아요. 제가 그 가수 선배님들 통틀어서 제가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웠을 텐데 그때. 그때 최은정님 뭐 챙겨주거나 예를 들어 저희 뉴클레오 동생들 멤버예요. 뭐. 네 언니 뒤에서 이렇게 딱 쭈구리처럼 이 정도.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저희가 디바 선배님들이 계셔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제 은정 언니가 먼저 인사를 하고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막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다가 언니가 이제 저희 이제 새로 합류하게 된 두 동생들이에요. 네. 이랬는데 딱 세리나 선배님께서 네. 넌 몇 살이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95년생입니다.
야, 넌 내가 데뷔했을 때 정자였어. 마초가 있었다 이거죠. 씨가 안 생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얼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뻔했어. 되게 당황하다. 너무 무서웠어요. 분위기 풀어주시려고. 네. 아니 그 디바분들이 그 실제로 되게 무섭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 무섭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아 무섭다기보다 포스가 일단 장난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여자 그룹 중에선 좀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아. 일단 리나 언니의 그 말투나 이제 언행들도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활동할 때 맞을 뻔한 적도 있어가지고. 이걸 살짝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저 항상 제가 디바 분들만 보면 저는 자동적으로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아직도. 저 몸이 기억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뭐 혼잣말 한 것 같은데? 어쭈라는 거 얘기하셨어? 들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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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언니들 보면 디바 언니들 보면 인사를 더 깍듯이 하죠.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디바가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그렇게 네. 다음 주에 디바 나오는데요. 아, 진짜요? 자, 그 맞을 뻔한 이야기는 참나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클레오 탈퇴 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클레오는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스스로 17년 만에 뉴 클레오를 결성해서 차라리 뉴 클레오 3점 넘 써보고 올게 그러니까 클레오는 저에게 맞지 않은 옷이었어요. 입시 인터뷰 때 이런 말 하다가 갑자기 17년 만에 그러니까. 전 다시 돌아왔어요. 뉴 클레오 이게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옛날 곡들을 다시 하면서 오히려 전 지금 되게 행복한데 당시에는 싫었어요. 스타일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신곡을 하잖아요. 네. 새로운 노래를 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새로운 노래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잠깐 들려준다면. 기대된다. 네. 새로운 곡은 되게 EDM 스타일이고요. 아 쟤 뭐야? 아 저런 거구나. 네. 17년 전에 최은정이네. 그 사비 부분 잠깐 들려줄 수 있어요? 가지얼 마이 이게 다예요. 사비가 가사가 없어요. 춤추고 약간 요즘 노래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그 최은정 씨가 향후 또 10년 뒤에 이럴 것 같은데요. 저에겐 뉴클레오는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뉴클레오. 더 뉴클레오. 클레오 체인지. 이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클레오예요. 저희도 나이가 있어서 싫어요 여러분. 슈퍼주니 뭐예요? 요즘 아이돌들 그 예전과 다르게 엔딩 포즈가 있잖아요. 지금 뉴클레오는 엔딩 포즈가 있어요? 저희가 엔딩 포즈 자체가 약간 네. 이렇게 셋이 이런 동작으로 끝나서 가시얼 마이 네, 이렇게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걸 이거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약간 아니, 이렇게 서로 엉덩이 쪽에다 보여드릴까요? 야 저희 모이니까 이거부터 할까요? 시작 네. 가시얼 마이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하다가 가시얼 마이 아 이게 아니 힘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동작이 뭐 없는데 이게 아니 힘든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왜 숨을 헐떡거리냐. 그러니까 보통 아이브의 무슨 뭐 정은영 씨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윙크를 하거나 약간 분위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특이하게 이렇게 네.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힘들었다. 아. 손찬다. 그걸 보여주고 열심히 했다. 차라리 그럼 저희가 개그맨이니까 아이디어 주면은 네. 차라리 그 거주 여기 만약에 디니 씨가 도경 씨가 후배니까 네, 여기 신심 파산하는데 막 거주만 시원하게 파스를 붙이 파스 엔딩을 붙이든가 그치 뭐가 좋나 이런 거 저는 그런 병맛 되게 좋아해요. 너무 좋다. 그리고 파스 엔딩으로 네. 내 대표님 표정 봤어요? 예. 네. 아니 우리 그 은정님 네. 결혼 생각을 꾸준히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 냉동까지 하셨다고. 맞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상형으로 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좋다. 아이 유무도 상관없다고. 네 맞아요. 저 사실 그런 연애 프로그램 되게 나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네. 막 돌싱들이 나오는 거 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나는 솔로 이번에 연예인 편 하던데. 진짜요? 네. 네. 안 넣었어요? 넣어야겠다. 저 넣고 싶어. 최은영 씨 나가면 딱 좋다. 그러니까. 근데 죄송한데 최은영 씨 좀 전까지 뉴클레오로 잘 활동하신다 그랬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자, 나는 솔로가 들어오고 바로 음중이 잡혔어요. 둘 중에 뭐 갑니까? 같은 날짜예요. 같은 날짜. 네, 같은 날짜. 네. 하나 포기해야 돼요. 나는 솔로 가요. 궁금하네요. 디니 씨, 도경 씨도 말 나온 김에 연애하고 싶은 사람 순위를 매기자면 저는 호연 오라버니가 되게 옆에서 재밌게 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남자 볼 눈 없네. 옆에서
조잘조잘조잘 하면서 되게 조잘조잘조잘 아 쌤쌤이라는 거죠. 도경 씨는 연애? 저 연애 승진님. 오 승진이가 확실히 정확히 봐야지 그냥. 결혼은? 결혼은 저 호연 선배님. 아 진짜요? 세게 얘기해도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본인이 좀 세니까. 설거지해 이러면 설거지하고 빨래 돌려 이러면 빨래 잘 돌릴 것 같아요. 저를 그냥 족밥으로 본 거네요? 네 그냥 뭐 힘들어 다 하라고 해서 나 좀 웃겨줘 이러면 웃겨줄 것 같아. 누가 진이야? 진이야 뭐 해줘 이것처럼. 네. 사전 인터뷰에서 우리 최은정 씨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 1순위로 저희 세 명 중에 우리 승진 씨를 꼽았다고. 여기서요? 네. 아니, 봤어요, 거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깐돌이 같은 강아지상. 네. 깐돌이. 네, 이게 귀엽고 뭔가 집에 이렇게 딱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잘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순위로는 최정민 위원장을 꼽았다고. 결혼과 연애는 다르니까. 이유가 셋 중 가장 똑똑해 보이고 막상 살아보면 재미는 되게 없을 것 같은데 큰일 생기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배짱이 있을 것 같다고. 결혼하면 되게 진지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와이프한테. 결혼하고 싶은 게 최은영 씨랑 그게 지금 딱 맞는 게 지금 애가 셋이고요. 네. 벌써요? 지금 와이프랑 지금 사이 안 좋대요. 나 와이프랑 사이가 안 돼요? 어떤 사이인지. 왜 갑자기 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은정 씨 이상형이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좋고 괜찮네. 아이도 상관이 없다.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어디 사냐? 형수님 본다. 어디 사냐? 호연 씨는요, 그럼 호연 씨. 세 분들 중에선 제일 메리트가 없긴 해요. 정확하시네 역시. 아줌마. 아줌마도 지금 거기 낄 자리가 아니야. 왜 거기 갖고? 전국민을 살게 하라지. 우리한테 지면 이거 왜? 딜리 도경 씨 악기를 막어. 다음 우리 디니 증인. 디니 씨는 먼저 그 가수 활동 전에 플렉스 TV에서 인기 BJ로 2년 5개월 동안 활동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2년 5개월 동안 할 정도면은 버틸 수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네, 그쵸. 고정 팬분들 덕분에 제가 오래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월에 최대 수입이 어느 정도였어요? 가장 최대 궁금해. 2천. 뭐 썩 인기는 아니네요. 아니 여보세요. 월 2천이 얼마나. 아니 기사 나온 거 보세요. 네. 근데 그런 거 있던데 그 디니 씨만의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뭐 제로투가 있었고 예전 한창. 그 다음에 뭐 코카인이 있었고. 요새 뭐 삐끼삐끼. 네, 뭐 있었고요. 디니 씨만의 그때 뭐 리액션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후원을 많이 하니까. 전 그냥 입 펄기 전문이었는데. 이게 디니 씨예요? 어머나. 네. 어디요? 그때 방송 활동할 때. 잘 다르네. 와 이게 다 쏜거예요? 이게 후원으로 이게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면이 꽉 찰 정도면은 뭔가 이 리액션이 있다는 거지. 탕후루 춤 보여줘요 그러면. 탕후루요? 뭐 탕후루 춤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아 우리 디니 씨? 내가 노래해줄게. 제가 쇼츠로 또. 하나. 네 귀엽게 봐주세요. 탕후루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선을 맘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 내 맘이 단짠단짠 우아. 아 너무 좋아. 네 삐기삐기 삐기삐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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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요. 지금 네. 이 사이에서 제일 좀 이렇게 조용하고. 또라이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하나만. 일단 술을 좀 넣어야 돼. 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술만 먹었다 하면 갑자기 네. 길바닥에서 빵빵. 누가 후원을 해주셨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 아니 갑자기 거기서 리액션을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춤추고 돌아와서. 평소에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저희가 잘 생각 안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랑 굉장히 안 친할 때였는데 제 생일 때 막 이렇게 얼음통 같은 거 있잖아요. 얼음 같은 거. 거기다가 이만큼 술을 막 다 부어서 언니 원샷 하세요 막 이렇게. 멤버를 하나 갈아 끼우려고 그랬나? 말이 좀 먹어서 네. 보낸 다음에 특이해요. 술자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세 분 다 나는 모르는데 남이 본 주사 있잖아요. 어 이건 주사야. 어 그런 건 저희 다 없는 거. 깔끔하게. 우리야 그 정도까지 진하게 끝까지 먹은 적은 우린 많이 마셨지. 우리는 많이 마셨지. 고경 씨 빼고 뭐. 아. 고경은 술을 잘 안 먹고요. 여기는 완전 뻗은 모습도 한번 봤고 아. 춤추는 것도 봤고 뭐 다 본 것 같아요. 술자리 예능이 많잖아요. 술 먹으면서 하는 예능이 있으니까. 아. 저는 그때 재밌겠어. 도경을 내보내서 먹이고 싶어요. 왜? 먹는 모습을 안 봐가지고 어, 일부러 뭐 조절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제가 언니들이랑 있을 때는 술을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봤어. 어 왜? 불편해. 아~ 한번 보고 싶어요. 원래 지랑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약간 분위기파예요. 네. 이 자리가 재밌으면 오래 가고 아니면 뭐 잘생긴 남자가 있다던가. 네. 잘생긴 남자한테 저를 가리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아 여기 허공에다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막 그런 센 멘트들 요새 막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솔직한 여자들이 약간 인기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 세 분이 막 19금 뭐 이런 토크도 엄청 하신다고 하는데 와 19금 전문. 왜 인방을 또 오래 하셨으니까. 보통 어떤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얘기해도 돼요? 뭐 해보자. 뭐 전에 만났던 남자 중에 큰 게 얼마나 컸니? 야, 이거. 아 근데 여자들이 요새 그런 얘기 자연스럽게 아, 그래, 하잖아요. 네. 근데 예. 그런 얘기를 누가 주도를 하냐 이거죠. 아 주도 언니가. 아, 재밌게 얘기하고. 아, 아무래도 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재밌어요 그런 얘기들이. 네. 아니 디에 씨가 그 인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통 방송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상담 같은 걸 좀 자주 해주셨어요? 자기 꽃평 해달라고. 꽃평이 뭐예요? 꽃추평가? 그러면 그걸 보내 뭐 왜 기승전 그렇게 가요? 다음 우리 구도경 증인. 네. 네 안녕하세요 클레오 막내 도경입니다. 아 우리 구도경 증인. 뉴클레오 이전에 2017년 걸그룹 겟 나인? 응? 게이트 어? 게이트 나인. 게이트? 아 GAT. 어. 우리 형 비웃지 마요 영어 못한다고. 데이트 나인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근데 활동하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 중간에 탈퇴를 하셨어요. 네, 탈퇴했어요. 봉준 씨처럼 뭐 쌍둥이로 나오신 거예요? 어, 비슷해. 어, 진짜? 아, 진짜? 진짜? 왜? 뭐가 안 맞아서? 일단 아, 여자 아홉 명에서 산다는 거 자체가 일단 아, 이래서 그 나인이 아홉 분 네. 합숙을 했구나. 네, 합숙을 저희는 했고 네. 이게 할 말을 못 하고 사는 게 너무 솔직해. 아홉 명이랑 대표님, 팀장님, 실장님, 이사님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제가 불러놓고 정말 죄송한데 전 탈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탈퇴하는데 왜? 비전이 안 보였어요. 네. 나는 빨리 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다가는 왜냐면 또 7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원래 지금 나이에 계약이 끝나는데 근데 공교롭게 2017년에 그때 7년 계약이면은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나이에 뉴클레오를 그렇잖아. 그때 2017년에 나는 7년은 못 버티고 뉴클레오 최은정 작은 엄마를 만나서 7년간 뭐 저 재산은 얼마나 벌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려고 나왔잖아요. 지금 훨씬 더 잘 벌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훨씬 잘 보고 저도 그 이제 쉬는 동안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알바를 하루에 두 개씩 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동생들이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미 다 했고 근데 최은정 씨 그 네. 말씀 중에 자꾸 최은정 씨가 네. 말이 어불성설인 게 왜요? 본인이 동생들이 더 뭐 보여주고 싶고 얘네들이 더 돋보여야 돼요 네, 하는데 맞아요. 오늘 의상을 왜요? 본인이 제일 돋보이게 클레오 프로스라처럼 아 뭐가 싫어 사람처럼 그룹의 좋아가지고. 색깔을 보여줘야 되겠다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저한테 책임감 같은 아, 네, 네, 일단 시작이니까 그러면 본인 담당은 뭐예요? 이 클레오에서 저 이사하고 있어요. 네? 이사 네. 저희 직함이 있는데 구이사 아. 여기는 홍 팀장. 저희가 지금 회사 직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걸그룹마다 그 비주얼 담당, 아. 뭐 랩 담당, 뭐 노래 담당. 아. 이사를 담당 무슨 내가 무슨 세무조사 들어가? 아. 비주얼 담당은 최은정 씨. 아. 그다음에 저는 댄스, 노래, 랩 이렇게 다 하고. 오, 댄스, 노래, 랩. 지금 그 신곡에 랩 파트가 있나요? 네, 있어요. 살짝만 그러면. 네. 1, 2, 3, 4. Hey you, 그래 거기나 come closer. 어? 가사가 까고 있어. 뭔 씨발 랩 담당이야! 장난쳐? 잘 돌아간다!
돌아가 잘 돌아가 계속 대표님은 보다가 아유씨 이게 대표님 저기서 계속 보다가 아유씨 아 저희가 좀 가사에 약하고 네. 무반주에 좀 약해요. 아니 그럼 디니님 무슨 담당이에요? 언니가 뭔가 제일 아이돌스러워요. 상큼상큼 끼 담당 끼 담당 공방에서 표정 연기를 제일 잘해요. 어, 표정 연기 눈썹 연기 그거 해줘요. 이런가? 아. 아니야. 나의 실선 실선 이렇게. 죄송한데 뉴클레오 뭐 하는 팀이에요? 뉴클레오라고 차라리 지금 개콘 2에 세코너 검사만 들어가듯이지. 구동영 씨가 걸그룹을 때려치우고 배우의 길로 들어섰어요. 배우 얼굴이 좀 있어요, 그죠? 배우상이 있어요. 네. 작품을 하셨으면 어떤 작품을? 대학로에서 일단 연극을 좀 많이 했어요. 놈놈놈이라는 연극을 기생충에 나온 그 명훈 선배님. 아, 예. 그 선배님이 이제 놈놈놈 시작으로 그 제가 이어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의 정석. 어, 알죠. 알죠. 영화 이제 리메이크 돼서. 예. 대부분 코미디 그걸 좀 많이 많이 하셨네. 아니, 그러면은 그 스크린 쪽은 혹시 스크린 예, 영화 쪽이나 아, 아, 영화. 스크린 골프를 왜? 스크린 골프를 쳤다는 게 아니고요. 무비 10월에 곧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세요. 단역이긴 한데 이제 가족 여행이라는 영화가 김정태 선배님이랑 이제 이휘양 선배님, 이제 서영희 선배님 위주로 첫 스크린 데뷔예요? 네. 오, 이거는 응원을 해줘야 돼요. 구도경 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확실히 뉴클레오의 시작으로 해서 쭉 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잘 돼야 됩니다. 네. 한 명이라도. 왜 최은정 구도경 씨 잘 되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좋죠. 잘 돼야죠. 네. 저도 빨리 나는 솔로에 빨리 신청을 빨리 해야겠다. 아유, 끝나면 안 되는데. 네. 배우로서의 롤 모델이 있어요? 스틸러 역할을 되게 좋아해서 네. 예쁘고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띄워주고 웃기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코미디 그 연극을 많이 하시는구나. 저 약간 개그 욕심 너무 심해가지고 막 개인기 같은 것도 막 준비하고 그래요? 개인기는 없어요. 그러면 개그 프로그램 좋아... 개인기 없어요 하면 되지. 개인기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개인기 있어요. 내가 질문을... 자, 있어요? 그 스폰지밥 애니메이션 아세요? 어, 네. 알죠. 거기 나오는 핑핑이 있어요. 알아요. 걔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개인기 없다고 하시면 돼요. 원래 개그도 좋아하고 개그 프로그램도 좋아하셨겠네요? 저는 개그 콘서트 보면서 자랐어요. 저희가 공교롭게 세 명은 개그 콘서트를 안 했지만 저희 뭐 기억나는 세 명 중에 기억나는 뭐 어, 저 개콘 봤어요. 디니 씨는 개그 프로그램 좋아해요? 네, 저 좋아해요. 좋아하는 코너 있었어요? 아, 저는 유튜브 많이 보는. 아, 유튜브.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너무 무서워. 저희 진짜 말 안 듣죠. 아, SNL 좋아해요. 에? SNL. 그러니까 SNL. 내가 씨발 개그 프로그램 얘기했지. 아니야. SNL 얘기했어. 코미디 프로그램 본 적 없어요, 저희 세 명?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뉴 오레오? 네? 뉴 페리오 씨들이 너무 잘하네. 치약은 페리오입니다, 여러분. 치약은 페리오예요. 뉴 오레오. 네, 뉴 오레오인지 뭐. 폭로를 하나 했어요. 네. 우리 은정 씨에 대해서. 은정 언니는 대기실에서 바로 옆에 탈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나 온 것처럼 그냥 훌렁훌렁 벗는다. 네? 그냥 본인 몸매 자랑하려고 벗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좀 잘 벗고 있긴 한데 네. 요즘에 도겸이가 더 벗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안 보여줘도 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후루덕 막 하고 제가 최근에 자신감을 장착해가지고 또 지금 어떻게 되냐 대표님 보다가 또 늦었어. 그래 얘기 좀 잘해 뭐 자신감 어이구 할 말을 이렇게 만드네요. 예. 개그맨들은 개그우먼 개그맨 다 있어도 막 옷 갈아입을 때 막 아 진짜요? 같이 급하니까 요즘 네가 바지를 많이 이렇게 벗더라고 보니까 너 자신감을 장착했니? 그거 아니고 예. 자 넘어가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은 옷을 같이 안 갈아입을 텐데 원래 이렇게 딱 대기실 들어가서 탈의실 들어가가지고 다 갈아입다 아니 왜냐면 남자들도 친한 사람들은 사우나도 같이 가잖아요. 예. 안 친하면 사우나 같이 안 가요. 맞아. 자신 없어서? 예? 자신 없어서? 더 엊그저께 두고 사우나 갔다 왔고 같이 못 가본 사람 딱 둘 있어요. 예. 남호연, 문세윤. 문세윤도 그렇게 대중
목욕탕을 안 가더라. 같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우나에서 살아요. 가더라고. 사우나에서 삽니다. 아 우리 클레오. 뉴클레오. 신곡을 안 여쭤봤어요. 예, 그 신곡 제목이 뭡니까? You're mine. 너 내 거야. 아, You're mine. 멜론에서 좀 검색을 해주시고 몇위까지가 좀 예상 순위가 있습니까? 전 100위 안에라도 들었습니다. 아, 인데. 그것도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요새는 또 멜론과 또 유튜브 뮤직도 많이 듣잖아요. 어, 유튜브 뮤직은 감사하게도 재생수가 벌써 10만은 넘었더라고요. 잠깐 저희 탑백 안에 들어온 공략 하나 걸고. 파스. 아 탑백에 들면 파스 붙인다. 공방에서 그 마지막 엔딩. 어 파스 엔딩으로. 파스. 그 파스 엔딩에서 시원해서 은정님이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탑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탑백에 우리 뉴클레오. 네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신곡 가지고 정말 데뷔 25년 만에 다시 클레오란 이름으로 동생들하고 나왔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클레오라는 이름 안에서 그 멤버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노력하는 모습으로 네,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고품격 프로그램.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만 마음이 없는 소리 그냥. 고품격 프로그램 B급 청문회 나와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정말 이제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나왔으니까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B급 청문회도 사랑해주세요. 네. 아~ 자 우리 구경님 녹화를 해봤잖아요. 자 오늘 어쨌든 나와주신 뉴 솔레오. 네. 아, 뭐야? 지금 다행인데. 아,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동남아 쪽에 있는 호텔 이름인가요? 마닐라에 있는 리조트.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출시하실 때 우리의 오레오. 뉴 솔레오. 네. 음악은 여러분 뉴 클레오. 클레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저희 B급 청문회에서는 방청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B급 청문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Ti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Let's give unto us all.